민감한데 지금 차기 대권 후보. 민감한 거 물어보지 마요. 차기 대권 후보? 차기 대권 주자. 제가 이제 사전에 선생님께 생년월일을 음력으로 변환을 해서 다 드렸고요. 한번 이재명 씨부터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분이 참 좋네. 기분이 참 좋네, 이 아저씨. 온기가 펼쳐지는 온기가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높이 높이 내란수가 들어와 있어요. 네.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고 하는데 자기 주관 이 사람도 세. 군중심리를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야. 싸움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거기서 절대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온기가 나는요 참 좋아요. 지금도 네. 좋은데요. 계속 바라봐요. 무슨 뜻이죠, 그게? 높은 곳 바라본다는 얘기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계속 안 떨어져.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렇게 될 거야. 지지율이 비스무리할 거야. 근데 네. 같은 편이야? 여기 이씨 아저씨하고? 이씨 아저씨하고? 몰라요, 저는.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인 거. 아, 같은 일단 이씨 나눠질 거야. 나눠질 거야. 지금 최근에 떴던 기사가 나눠질 거야. 3% 차이밖에 안 돼요, 지금. 몰라. 근데 이렇게 하는데 네. 둘이가 이렇게 등질 거야. 경쟁을 위해서 다투는데 둘이요 등질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편이 갈리는 거겠지? 네. 그런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낙연. 이낙연 씨부터. 이낙연 씨는 좀 어떨까요?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이 사람 떨어지겠는데? 네?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 편에서 갈리는 수가 들어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편에 섰던 사람이 다른 쪽으로 붙을 거야.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저씨. 그 다음에 윤석열 씨.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인가 봐. 이 사람도 우두머리 사주긴 해요. 꼭대기로 오르는 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우두머리 사주라고는 해요. 이 아저씨가요, 아 빨빨 죽여요. 그리고 지금 이거 대선 후보 이렇게 얘기하기 그러긴 한데 아 나 좀 직설적인데 말씀해 주세요. 내쳐질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등하게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한테 네. 배신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나를 믿어줬던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는 뭐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요. 국민이 등을 돌려버릴 수도 있는 수야. 그러니까 본인이 처신을 좀 잘하셔야 되겠지? 뭔가가 사람을 만남으로써도 조금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네. 말씀하셔야 되는 건 당연지사기 하겠지만은 뭔가 구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안철수 씨. 이렇게만 말해줄게. 아이씨 너무 직설적으로 하지 괜찮아요. 말라고 그랬는데 뭐가 본인만 괜찮아. 그래서 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때요? 수장이 될 수는 없다 우리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건 맞아 이 사람이. 근데 오르락 내리락 오르려고 하면 좀 자꾸 내리막을 타는 수가 두드와. 오르려고 하려고 하면 자꾸 내리막이 두드와. 그냥 꼭 그 위치에 가기보다는 네. 그 밑에서 수중 역할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 이 아저씨. 그러기 때문에 아저씨는 참 잘하시는데요. 근데요 운때가 조금 많이 빌어보세요 이 아저씨. 좀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그런다. 마지막으로 이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야. 아 무서워요? 이 아저씨 대박 무서운 아저씨야. 이 아저씨는요 그냥 네. 나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못 참는 성격인 그냥 이 아저씨가요 같다. 자기 말이 옳기 때문에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고집이 고집이 말도 못하게 그냥 질서적으로 막 내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총대를 맨다고 표현을 얘기해야 되나? 총으로 막 쏴 죽이려고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막 다 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는데 상대방은 맘대로 해. 이런 스타일이야. 너 맘대로 해봐. 주도권을 딱 잡으면요 정치는 참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여기는 뭐랄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네. 하면 잘할진 모르겠는데 너무 세. 그러니까 사람의 반심을 산다 그래야 되나? 네.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자기가 총대를 매버리니까 네. 나만 나쁜 놈이 될 수가 있어. 틀린 말인 거 아닌 거 알겠는데요. 아저씨가 그러면 아저씨만 상처받고 아저씨만 힘들고 맨날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보셨을 때 다섯 분 중에 마지막에 딱 고르라고 하지 마. 내가 고르면 내가 뭐가 됐니? 알겠습니다. 그냥 그것만 알아줘요.
여기서 되긴 돼요. 아,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요. 네. 아까 내가 했잖아. 둘이서 막 이럴 거라고. 그럼 내가 아까 여기서 쭉 낚고 봤으면 여기서 내가 될 것 같다는 사람 분명 딱 비치잖아. 알겠습니다. 그 중에 되겠지, 뻘. 알겠습니다.